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2단원 정적분 해보겠습니다. 정적분, 저희가 부정적분 할 때는 여기 앞에 아니 불자 써가지고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을 했어요. 정적분은 부가 없어졌으니까 구간이 정해진 겁니다. 정적분, 구간이 정해진 정적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직선은 구하기 쉬웠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3, 2, 3 곱하기 2 해서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이렇게 곡선의 넓이도 구하고 싶어요. 이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쪼갠 다음에 y값을 다 더하면 여기 밑에 있는 모든 y값을 더하니까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곡선 밑에 있는 면적. 곡선 밑에 있는 이 면적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만약에 이게 fx라고 하면은 적분 fx 한 다음에 dx 하면은 이거는 대문자 fx가 된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했어요.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x제곱 미분하면 2x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2x, x제곱 플러스 3 미분하면 2x잖아요. 그래서 2x를 적분하면은 뭐였는지 몰라요. 상수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x제곱일 수도 있겠지만 x제곱 플러스 100, x제곱 플러스 60 막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를 적분상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c를 더해주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적분은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fx가 있는데 구간을 정해준 거예요. a에서 여기가 a, b,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할 때 x,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적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요. A부터 B까지만 적분을 하면 돼요.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A, B, FX, DX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0부터 B까지의 구간을 적분한 다음에 빼기 0부터 A 구간을 뺀 거예요. 0부터 A 구간 적분한 것을 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을 0부터 B까지의 구간을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0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겠죠. 근데 우리는 이 구간을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0부터 A 구간이라고 하면은 0부터 A 구간 이 빨간색 형광펜에서 빨간색 형광펜은 0부터 B까지인데 이 구간에서 초록색 형광펜 부분을 빼야지만 여기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0부터 B 구간을 적분한 다음에 0부터 A 구간을 뺀 다음에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념은 이런 식으로 0부터 B 구간까지 적분한 다음에 0부터 A 구간을 빼는 거예요. 0부터 A 구간을 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부터 B 구간을 fx로 적분을 하면은 이거의 값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꺽쇠는 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이거의 기호는 무슨 뜻이냐? 0부터 B까지의 구간을 적분한 다음에 0부터 A 구간 적분한 구간을 빼라. 그러면은 A부터 B까지만 남겠죠. 여기서 0, A, B라고 했을 때 0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0부터 A 구간을 빼면은 당연하게도 A부터 B 구간까지만 남죠. 그래서 정적분의 구간이 A부터 B, 이 구간만 적분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부터 B 구간에서 0부터 A 구간을 빼면
A부터 B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B까지 적분한 다음에 A까지 적분한 구간을 빼줘야 됩니다. 정적분의 핵심, 빼줘야 된다. 부정적분은 적분만 하면 되는데 정적분은 빼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fx를 b로 적분을 하면은 fx를 b로 적분을 하면은 fxb까지 한 다음에 플러스 c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b까지 했다고 해봅시다. fx를 a 구간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fx 적분되고 a까지 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근데 b까지의 구간하고 a까지의 구간을 빼주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은 cc 날라가죠. 날라가니까 적분상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b까지의 구간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있고 a까지의 구간 적분상수가 c가 생기는데 이거 두 개를 빼주니까 c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에는 적분상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써주세요. 적분상수가 없다. 정적분에는 적분상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적분한 것은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써줍니다. A 구간은 빼줘야 돼요. 정적분의 성질. 똑같습니다. K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요.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 적분하고 더하면 각각 더하거나 각각 빼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죠. 예전에 배웠던 문제인데 1부터 3이면은 fx를 1부터 3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1부터 3 구간에서 함수 모양이 다르면은 나눠서 계산할 수 있어요. 1부터 2까지 계산하고 더하기 2부터 3까지 이러면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면 1부터 3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간이 같으면은 0이에요. 1부터 1까지로 하면은 구간이 없어요. 1부터 1이면 이 조그마한 건데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0입니다. 여기랑 여기 구간이 같으면 0입니다. 그리고 또 구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1부터 3을 fx 적분하면은 이것은 3부터 1 적분 구간을 다르게 해주면요. 이것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줍니다. 적분 구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3번을 제일 많이 쓸 거고요. 뭐 1, 2번은 너무나 많이 써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3번을 많이 쓸 겁니다. 4번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분 공식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산기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계산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에요. 적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게 그래요.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이게 계산기로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줘야 됩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오겠지만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미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미분하면은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 3x를 미분하면은 3이었죠?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반대로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죠. 이런 거에 대한 기념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분해 볼게요. 적분 x3제곱을 적분하면요, x에다가 x3제곱에 하나를 더해준 다음에 하나 4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1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x를 적분을 하면은 x1승이잖아요. x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줘서 2승으로 바꿔준 다음에 2분의 1 나눠줍니다. 앞에 3 있었으니까 3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입니다. 사인을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 x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코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분하고 적분 거꾸로라는 말이 뭐냐?
이거 미분하면은 적분 미분 날라가니까 코사인이 되고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이 되고 이건 적분 미분 날라가니까 그대로 코사인이 되죠.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빼고 이런 식으로 적분에 대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증명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리고 또 이 부분 했죠? 이게 미분하고 반대되니까 헷갈립니다. 좀 외워주세요.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미분하고 반대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에는 1이 있는 거예요. 1.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은 x0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하나 올라가고 1분의 1.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x가 됩니다. 이거를 적분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0에서 1 더해주고 0 더하기 1분의 1은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전기력선의 방정식에서만 많이 씁니다. 전기력선 방정식. x분의 1 dx는 저희가 배웠던 로그의 계점 나오잖아요. 로그 1을 ln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산기 보면 l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ln이 여겁니다. 이거는 lnx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정말 적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외우면 적분 공식 풀 수 있는데 사실 문제 보면 쉽지 않죠. 문제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숙달해야 됩니다. 여기 기본 문제 다 푸세요. 풀어보시고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기에 대한 공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부터 0.7 e dl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e는 전계예요. 전계. 전계. 그러면 e는 30을 넣어줍니다. 여기 전계가 3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30을 적분하면 됩니다. 30을. 그러면 상수죠? 상수를 적분하면은 30, L이 됩니다. 30을 적분하면은 여기 적분 상수가 뭐에 적분 상수가 아니라 30을 뭐로 적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L로 적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L이 됩니다. 30을 X로 적분하라고 하면은 30X가 됩니다. 그냥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30L, 30L,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0.7, 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한 값이 이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주고 계산해 볼게요. 30에다가 0.7을 대입해요. 그런 다음에 30에다가 30L에 0 대입한 거를 빼줍니다. 그러면 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1이 되겠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굳이 계산기를 쓰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2부터 5다. 이거를 X를 적분해 보시오. 그러면은 X를 적분해요. X를 적분하면 X제곱 2분의 1이죠. 이거를 2, 5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2분의 1 X제곱에 5를 대입해 줍니다. 5제곱 빼기 2분의 1 2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적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적분한 다음에 5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빼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문제죠? 이건 했던 문제. 주기가 3, 주기가 3이니까 루트하고 3분의 1, 0부터 3, v제곱 dt인데 0부터 1하고 구간이 다르고 0부터 1하고 함수가 다르고 1부터 2 함수가 다르고 2부터 3 함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간을 나눠줘야 된다. 여기는 1차 함수, 여기는 상수 함수 10, 여기는 상수 함수 0, 여기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10 증가하니까 10t가 되겠네요. 3분의 1, 0부터 1, 0부터 1 구간에는 10t죠? 근데 이걸 제곱을 해줘야죠. dt 더하기 1부터 2, 10 제곱이죠? dt 2부터 3,
적분 0이죠? 0 제곱 dt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기 돌리실 줄 아시겠죠? 3분의 1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괄호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각각 적분해 보시고 답 뭐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계산기로 41강에서 했습니다. 계산기로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해보시고 다시 한번 41강에서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0부터 0.8 EDL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E가 40이 돼요. 그러면은 40을 넣어줍니다. 0부터 0.8 40DL 40에는 L이 없죠? 그러니까 적분하면은 L을 넣어줍니다. 적분하면은 40L이 되죠. 40에는 L이 없으니까 L을 곱해주는 거예요. 0.8에서 0을 빼준다. 그래서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40에 L 넣어주고 L에 0.8 넣어주고 40 곱하기 0.8 빼기 40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이거 0 되고 이거 32 되고 32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2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력이 T는 MH 사인 세타예요. MH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0부터 세타까지 T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1이. 1의 공식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 T를 넣어주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예요. 세타 값은 사인 세타에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MH는 밖으로 나옵니다. 0부터 세타 T D 세타인데 T는 MH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은 MH 사인 세타를 넣어주면은 0부터 세타 MH 사인 세타 D 세타인데 지금 MH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수 취급해요. MH 앞으로 나가고 0부터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를 적분해 봅시다. 이거 계산기로 안 됩니다. 세타가 없어요. 세타가 없어서 X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구간이 미지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적분하면은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 MH 앞에 써줄게요. MH 써주고 곱하기 세타부터 0까지 정적분 계산하면은 MH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세타 값에 세타 넣어주고 0 값에 0 넣어주면은 코사인 0은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세타 넣어준 것을 여기에 써주고요 이걸 빼줘요 뭘 빼주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0 넣어준 걸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 넣어주면 이거죠? 코사인 세타 0도는 뭐예요? 그래프에 의해서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MH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MH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MH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에 나와 있는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방금 살짝 헷갈렸어요. 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를 3, 2에서 3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지금 2부터 3 사인 세타를 디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3 넣어주죠. 그날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2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여기도 나오고 이 모양이 여기도 나와요. 각각 3하고 2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빼줘야 되지 이 마이너스를 잊지 마세요. 이 마이너스 잊으면 안 됩니다. 방금도 여기 부분이 플러스 1이 된 이유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런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됐고 앞에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부호 주의해 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면은 여기 부호를 주의해 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세요. 5번은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외우려면은 원형 2a분의 ni 반원형 4a분의 ni 이거를 써주세요. 여기 안에 써주세요. 자개의 세기 원형하고 반원형은 뭐가 다르냐? 여기는 2, 여기는 4예요. 이거 반원형이죠? 그러니까 4a분의 ni인데 여기서 n이 권수예요, 권수. 이거는 지금 수학 아닙니다. 전기자기학 하는 거예요. n은 권수라서 여기 권수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n은 1로 넣고 4a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여기서 전류 10을 넣어주고요. 여기 a는 반지름인데요. 10이죠? 근데 미터로 넣어줘야죠. 미터로 바꿔주면 0.1m. 0.1. 그래서 이렇게 25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센티미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 적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걸 사실은 할 필요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IR 4파이 A제곱이 있는데 0부터 X D세타 여기서 반지름을 R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R 그래서 A에 R을 넣어줍니다. 4파이 R제곱 I R 그리고 여거는 세타가 각도가 몇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몇 도죠? 지금 여기는 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라디안으로 해볼게요. 180도죠? 180도는 파이. 그래서 x값이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0부터 파이 d세타 적분해볼게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적분하면은 여기 구간 적분하면은 뭐냐면 세타가 나와요. 세타. 세타를 파이부터 0까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여기 부분 계산하면은 파이 빼기 0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파이예요. 여기 파이 들어가니까 파이 파이 날아가고 4r 제곱 ir이 남는데 이 rr 날아가니까 4r분의 i가 되는 겁니다. 4r분의 i가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도한 거예요. 적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우리는 보자마자 이거 자기의 세기 반원형이네 4r분의 ni 권수 없죠? n은 1이니까 날아가고 여기서 결정 끝.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적분하는 건 아니지만 적분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했었죠? 3t제곱 2t를 30초간 흘렀다고 하면은 0부터 30 dt로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기로 돌렸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t 대신에 x로 넣어준다. t 대신에 x로 넣어주고 그리고 계산기 할 때 컴플렉스를 없애줘야 돼요. 모두 바꿔서 모두를 제너럴 컴퓨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모두 1번이었죠? 모두 이거를 잊지 말고 하세요. 그럼 적분 한번 해볼게요. 0부터 30 0부터 30 써주고 3t제곱 적분하면요 t의 3승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은 t제곱이 되겠죠? 왜냐면은 1승이니까 t의 2승 2분의 1이 되고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하니까 없어지고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30을 넣어준 거를 빼준다 0 넣어준 거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7번 문제도 사실 공식을 외워야 되는 문제지만 적분 해보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이고요. 여기 있는 구간은 상수니까 곱해주면 되고 저희는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0부터 2파이 a dl 그럼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1이란 거예요. 1. 1을 적분하면 뭐죠? 여기가 l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l이에요. 근데 구간이 0부터 2파이 a예요. 그래서
if(i)에 넣어준 거를 l에 if(i)에 넣어준 다음에 l에 0 넣어준 거를 빼주면 되죠. if(i) a 빼기 0이니까 값은 if(i) a예요. if(i) a 지금 파란색 부분이 if(i) a인데 여긴 mu0 i1 i2 if(i) d죠. 여기 빨간 부분 이거예요. 곱하기 여기 if(i) a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if(i) if(i) 날라가고 여거는 분자로 이것도 분자로 하면은 남은 것만 계산해 봅시다. mu0 i1 i2 a d가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로친 게 i1하고 i2는 같다고 했으니까 i1으로 i1하고 i2를 i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i 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8번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적분입니다. 어려운 적분 해보겠습니다. 이건 로그도 알아야 되고요. x분의 1 적분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dx, ex, dy, ey.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계가 e잖아요. 전계가 e인데 x성분만 말한 거예요. x성분만. e 중에서 x성분만. 이거는 e 중에서 y성분만. 그러면은 이거를 e 중에서 x성분은 x, y성분은 마이너스 y예요. 여기 보시면은 x성분은 x, y성분은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x분의 dx는 마이너스 y분의 dy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x분의 dx 마이너스 y분의 dy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dx, dy가 있잖아요. 각각 적분해 줍니다. 각각 적분해 주면 똑같은데요. 여기서 x분의 1 이거를 어떤 꼴로 바꿔주면요. x분의 1 dx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y분의 1 dy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이고 x분의 1 적분이에요. x분의 1 적분하면 lnx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lnx 플러스 상수가 붙어요. lnx 플러스 c 적분 상수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lny 플러스 c가 붙습니다. 적분 상수 c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각각 c가 다를 거예요. 이 x분의 1 적분 상수랑 이거랑 적분 상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적분 상수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적분 상수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가능해요. 적분 상수는 한쪽에만 써주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든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5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분 상수가 나오든 여기에 적분 상수가 나오든 어차피 하나의 적분 상수로 이항하면 되니까 플러스 C라고 써주는 겁니다. 플러스 C라고 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C를 그냥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뭐 ln C나 C나 어차피 상수예요. 상수.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ln C로 해줍니다. 왜냐?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이 C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적분 상수가 원래는 여기 C, 여기 C 둘 다 있었어요. X분의 1 적분하고 Y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적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각각의 적분 상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C1이라고 하고 이건 C2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C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C를 LNC로 변형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적분 상수니까 우린 몰라요. 하지만 LNC로 만들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킬이죠. 그래서 LNY를 열로 넘겨볼게요. LNX 더하기 LNY는 LNC예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더하기 로그는 하나 써주고 로그 하나 써주고 LNX 곱하기 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LNC가 되고 그래서 ln, ln 없애주면은 ln, ln 같으니까 x 곱하기 y는 c예요. x 곱하기 y는 c인데
여기 문제에서 점 3,4를 통과한다고 했어요. 점 3,4라는 거는 x가 3, y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 y가 4 넣으면은 3, 4, 12. c는 12였던 거예요. c는 12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를 구해주면은 x, y는 12.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이거를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y는 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을 x로 나눠주면은 좌변하고 우변 x로 나눠주면 x분의 12.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x분의 1 적분함곤 dx. 만약에 우리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y분의 1을 적분했었잖아요. 이렇게 적분하면은 각각의 적분상수가 나옵니다. 각각의 적분상수 lnx 한 다음에 c1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lnx c2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우린 적분상수에 대한 수를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c1을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c1을 열로 넘기면은 c2-c1이 되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c1도 모르고 c2도 모르니까 이거 해봤자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래서 c로 두자는 겁니다. c로 둬서 lnx 마이너스 lny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c는 어차피 c를 모르니까 여기 ln 꼴이 있으니까 c를 또 뭘로 바꿔주냐? lnc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차피 lnc도 상수고 c도 상수니까 모양만 바꿔주는 겁니다. 적분상수는 뭔지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lnc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ln xy는 lnc 꼴이 됐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차피 c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어려운 적분상수까지 했는데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한번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적분상수 c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건 없고요. 저희가 적분에 대해서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분에 대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복습 꼭 해주세요.